사실 뭐 어디다 밥을 해도 가마솥에다가 한 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일 맛있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햇밥인가 뭐신가 그거. 아유, 햇밥도 맛있지만 100년 된 옹달샘에서 예. 떠온 생수로 한번 표고로 또 한번 예. 넣어볼까요? 이렇게 손으로 찢어가지고 예. 아, 음식은 손맛이라고 하는 거. 아, 그럼요. 야, 근데 이게 진짜 맛있겠네요. 예, 예. 소나무로 아, 불 잘 붙겠네요. 가마솥 밥은 네. 솔잎으로 밥을 지으면은 궁합이 잘 맞는 아, 것 같아요. 불세기도 중요하니까. 그러죠, 화력이. 장작으로 하면 이게 잘못하면 또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어도 옛 시절의 밥맛을 즐길 수 있는 건 산골사리의 큰 즐거움이죠. 어, 복숭아라고 써있네요. 효소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돌복숭아라고도 하고 개복숭아라고 개복숭아. 하고. 아. 저 같은 경우는 식전에 그리고 갈증날 때 맛있거든요. 어, 향 정말 좋네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희석을 해야죠. 100년 된 오물. 야, 100년 전부터 수산한 물에 돌복숭아 발효에까지 이건 뭐 보약이나 다름없겠는데요? 아니 뭐 시중에 파는 그 어떤 복숭아 향 음료보다 한 100배는 맛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죠? 네. 아, 근데 이거를 식전에 항상 드세요? 제가 사실 조경업을 하면서 15년 가까이 했었죠. 아, 우연하셨군요. 네,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은. 아.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가는 것이 담배. 아. 하루에 뭐 두 갑 반. 거의 그냥 깨어 계실 때는 담배를 그냥 입에 물고 아, 자셨던 거네요. 네. 계속. 머리를 감다 보면은 네. 흔히 이 코로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 편도선염이 오고 아. 감기가 와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이걸로 이제 건강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즐기고 있죠. 아, 뭐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양념장을 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 요리를 많이 해오셨네요. 이렇게 차분하게 잘 하시는데요. 아,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예, 그러죠. 얘들이 간장으로 샤워를 하니까 살면서 이 고춧가루가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참기름은? 참기름 들어가야죠. 야도 안 넣어주면 서운하다고. 아, 그렇죠. 예, 들어가야죠. 아, 맛있겠다. 어,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 그러죠. 매실 나이를 좀 많이 먹었거든요. 어, 그건 너무 달면 너무 달면 안 되겠죠. 네. 어, 묘한 매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말투나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실현을 하더라도 자연에다 그냥 묻어버리게요. 아, 야, 잘 됐네요. 큼지막하게 찢어넣었더니 어우,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네. 백화고 향 가득 먹으면 건강한 밥이 지어졌습니다. 아, 자연 탁자, 네. 고을 탁자. 여기서 먹으면 더 맛있겠는데요. 네, 간소하지만 이 안에 자연의 맛과 향이 다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아, 너무 멋있겠는데요. 아, 입안에 가득 퍼지는 이 표고의 향에서부터 진짜 그 밥 자체가 너무 맛있고 고기 씹는 것 같아요. 정말로 고기 맛이 나요. 아. 다른 반찬 진짜 필요 없고 이 김치 맛은 아주 배요. 여기다가 이대로 그냥 아, 정말 부드럽게 드시네요.